막이 아들 때문에 계속 근심하는구나. 말도 못해. 응? 이 아들 때문에 어제 오늘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를 하는 거야? 도박을 하는 거야? 사설도 요새 건드려갖고 작년에 한 6, 7천 제가 막아준 것 같아. 근데 이 아들이 엄마 이 집에 누가 객사하셨어요? 아버지, 시아버지. 이 객사하신 조상을 풀어내야지. 왜못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셨어요? 안 했, 못 왜 했어요. 그래요? 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지. 왜? 이 집안에 객사 조상의 혼신이 얘를 끌고 다니고 원래도 가만히 못 있어요. 맞아요. 팔자에 역마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이렇게 책상에 앉아갖고 지구력이 뭐 끈기가 별로 없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확 하고 나가버리고 나가면 또 며칠씩 안 들어오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야 되고 서로 가라면 북으로 가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어제 오늘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향이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집에 조상 산소짜리에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볼 때는 묘짜리를 파댔는지 뭐야 이게? 아버지가 객사 죽음을 하셔갖고 시아버지가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아예 못 찾았어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쵸? 그걸 왜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먹고 살다 살기 앞이 힘드니까 그걸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보러 가고 가게라니까 가게에 오는 스님들도 그렇고 조상신이 쉬었다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이 사주 팔자가 방랑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만히 못 있고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발길대로 가야 되고 한량의 사주를 지녔고 이 집안은 이 사람이 유난히 조상의 기운을 많이 타는 것도 있고 또이 사람이 팔자에 스님의 팔자를 타고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상의 발동이 맞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는 먹고 살만 하잖아.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바로 잡으세요. 너무 그러려고. 멀리 왔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김에 김씨에도 이 아들이 둘째예요? 둘째. 장남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딸 하나 있고. 이 아들 때문에 암 걸리게 생겼어. 엄마가 심장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구만. 내가 이 아들 고치기 전에 엄마 먼저 죽게 생겼어. 혈압 터져서. 맞아. 그래서 신청도 했고 한번 와봤고. 작년에도 이 사람이 작년에 22년에 삼재가 들어왔거든요. 삼재가 들어와서 지금 올해까지 악삼재니까 엎치고 덮친 격으로 더하죠. 그리고 원래도 명도 짧아요. 누가? 이 친구가. 아드님이 명도 짧아서 오토바이 타면 안 안 되고, 타. 개고기도 먹으면 안안 먹어. 되고, 장례식장도 출입하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이. 그런데 마음은 여려요. 맞아요. 마음은 약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욱하는 성질은 있는데 거절은 못해요. 있으면 다 효도하고 퍼줄 사람이지, 지 혼자 먹고 사는 그런 이기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가자. 근데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기가 얇고, 친구가 강남 가자 그러면 강남 가고, 천안 가자 그러면 천안 가고, 그런 스타일이야. 아버지가 그래. 이 집에 남자들이 다 그래요, 엄마. 남자들이 성격은 강하고, 가정적이지는 못하고, 이 집에 시집 와서 엄마도 고생 많이 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진짜로 다시 태어나면 이 집에, 이쪽 집에 오줌도 이쪽 맞아. 방향 보고 싸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맞아. 어머님 고집으로 여태까지 사신 거야.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맞아. 어? 얼마나 이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 이거는 전 보고 말 것도 없어요. 엄마 그리고 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저희 아저씨가 5년생. 이거 혈압 있어요? 혈압만 있어요. 뇌경색 쓰러지시고 중풍, 뇌경색 이런 혈관 막히고 갑자기 쓰러지시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를 집이 건물이야 뭐야? 집 비싸.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응, 아파트. 아파트예요? 응. 혹시 엄마가 있는 뭐 본인이 건물이 없어요? 건물은 없고 내 거 아파트 딸도 내가 하나 해줬고 큰아들도 하나 해줬고 근데 건물은 없어. 뭐를 수리를 할 게 없어요? 수리할 고쳐야 게? 되는 거? 없는데 가게를 고쳐서 할까? 그것밖에 없어. 만약에 가게를 손을 대시면 아빠가 올해 안 좋으니까 아버님이 안 좋으니까 어? 되지만 만약에 가게를 손을 대실 거면 그냥 안에 작게 인테리어 하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크게는 손대지 마세요. 아니 내가 많이 아파. 그래서 가게를 접든지. 근데 가게 터도 떴어. 엄마가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돼. 어? 가게 터가 엄마가 자꾸 해야 되겠다가 또 말아야 되겠다가 맞아. 해야 되겠다가 말아야 되겠다가 맞아. 내가 그래도 기력이 있을 만큼은 엄마는 그래도 내 경제 활동을 자식들한테 기대기 싫으니까 그렇지. 근데 엄마가 사실 자식 복도 없어. 없어. 어? 없어서 다 내가 일구고 가꾸고 다 퍼주고 어?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 어? 다 자기들 잘났다 그러고 이러니까 근데 내 몸이 안 아프셔야 되는데 어디 어떤 큰 병이 아니고요. 생명에 지장 있는 병은 아닌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가슴 속에 화가 많아요. 맞아. 가슴 속에 화가 많고 그 살아온 게 엄마도 상고쥐가 들머리구만. 누가 이 집에 불공 많이 들이셨는데 스님은 믿어도 무당은 안 믿었나 보네 엄마. 아니 그냥 스님 말씀도 가게 와서 다른 자식들은 집 밥벌이나 하니까 이게 아픈 손가락이야 지금 얘가. 그래서 얘를 너무 근데 엄마가 이 사람이 제일 이뻐. 그래도 예뻐. 어 엄마가 제일 아끼는 자식이야. 어 맞아. 근데 내가 제일 아끼는 자식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더 고통스러우신 거야. 정도만 하지. 그리고 이 친구가 제일 이 집 김에 김씨 남자들을 닮았어요. 어, 맞아. 똑 닮았어. 그래서 쳐다보면 안쓰럽고 불쌍하고 맞아. 저렇게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속이 터져서 때려 죽이고 싶고 같이 진짜 죽어볼까 생각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엄마가 별짓을 안 해본 짓은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도 소용없어. 어, 그때뿐이야.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 조상 풀어줘야 그 시아버지 제사는 안 지내세요? 제사도 안 지내는 것 같은데. 안 받아요. 안 지내도 안 지냈어요. 같이 그 구정 저기 추석 이렇게 밥만 떠났고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고 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죠. 시어머니가 치매였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 아저씨 12살인가 13살에 돌아가셨대. 누가 치매 가신 분이 있는데? 치매는 없어. 아닌데 있는데. 몰라. 저희 친정 말고. 시댁에? 없어. 난 그건 모르지. 몰라요? 응. 아무도 안 계셨고 저희 아저씨도 어렸고.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비롯한 김의 김씨 조상들을 조금 풀어내세요. 원 몫은 시아버지예요. 그렇단 소리 하시더라고. 원 몫은 시아버지 몫이에요. 시아버지가 성격도 강했고 어? 남달랐고 했는데 조금 안 좋게 가셔서 그 이후로 집안에 풍파가 됐어요. 객사 죽으셨대. 그래서 옛날부터 죄가 많아서 객사 죽는다고 하거든요. 객사를 죽는 것도 운명이고 그렇지. 그렇기는 한데
지금 후손들의 바람이 있잖아. 얘가 마음은 여린데 조상이 자꾸 가물이 들이치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마음은 여리고 그렇다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그렇게 망아지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직업도 없어. 지금 뭐 직업도 뚜렷하게 없어. 팔자에 나오는 직업이 없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면 하담 앞에 가게라도 하나 챙겨줄라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네. 끈기가 없다고. 끈기 없지. 끈기 없고 마음 여리고 그럼 그 재산을 엄마가 줘도 못 지키는데 엄마가 내 거 있는 걸 다 털어서 이 친구한테 줘도 이 아들한테 줘도 엄마가 뭐가 아깝겠어요. 맞아. 나는 월세방 살아도 맞아. 뭐가 아깝겠어. 근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봐서는 주면 그거 다 날려 먹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 눈 감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오직 그게 소원이야. 맞아. 장사 잘 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나 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다른 자식들은 그래도 해줄 만큼 해주고 다 바탕이 됐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죽는다래도 얘가 걱정이니까 엄마가 지금 죽으면 눈 뜨고 죽지 눈 감고 못 죽는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여기 와서 할 때 상담할까?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잠깐만요.